사랑과 영성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 헬라어로는 포에마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놀랍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일을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방법, 그 결과는 정말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위대한 시인으로서 그의 아름다우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바로 우리라는 나라는 진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광채, 정말 빛이 나는 것, 아름다움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광채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림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감탄하며 그것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가를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그리시네가에도 가을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시냇물은 더욱 투명하고 더욱 맑습니다. 소리도 맑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골짜기가 이어지고 푸른 나무가 있고 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또 시냇물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산책을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탐험하기를 즐겼습니다. 아주 자주 말을 타고 뉴 잉글랜드 시골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대지를 덮고 있는 나무와 식물과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밤하늘의 은하수들을 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음미하고 찬양했습니다. 인간의 몸의 구조, 그것의 완벽함을 묵상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우주의 아름다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그것이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 뭐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강이나 사막이나 우리는 항상 그것과 같이 하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더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좀 먼 곳으로 또 험한 곳으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도 창조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보기에 흉하고 어두운 것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는 결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서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우리는 밤하늘의 보름달, 요즘 보름달이 막 크게 뜨더라고요. 추석이 가까워서. 그리고 또 슈퍼문이 뜬다고 할 때 하늘에 보면 얼마나 큰 보름달이 있는지 참 그 달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탄을 합니다. 또 깊은 산속에 가서 밤하늘을 보았을 때 거기에 막 쏟아 부어지는 그 찬란히 빛나는 초롱초롱 빛나는 밝은 달빛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달도 명랑하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워낙 아름다우시고 워낙 빛나시는 광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에 비교되는 이 세상의 물질들은 깨끗하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게 하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다. 아름다움의 원형으로서 빛나는 광채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들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쏟아 부으셔서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그것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인생의 진료를 사용하셔서 그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시를 쓰십니다. 시가 무엇인가요? 어떤 시인은 흰빛과 검은 그늘이 만난다. 경건함과 세속주의가 만난다. 초월성과 고통스러운 삶이 만나는 장소가 시이다.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 그 반대주는 대조되는 것들을 사용해서 시인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더 강렬한 내용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 아름다운 것과 속된 것,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 삶과 죽음, 이 모순된 두 개의 명제가 만나서 시인의 목적성을 이루는 것, 그것이 시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위대하신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바로 나라는 인생을 취하셔서 그분의 시의 재료, 시의 진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목적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이 취하신 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저의 인생은 오직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믿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가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것을 표현한 말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서 만드신 바 영어로는 워크맨십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시, 포임, 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우리는 그의 워크맨십,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시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라는 진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목적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되 시인이 추구하는 바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최고의 선을 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진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술의 세계는 너무도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작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한없이 나아가고 통합되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슬픔의 돌에 부딪혀 절망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인생의 격렬한 파도에 침몰되어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긴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하고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며 고통의 바다에서 소망 없이 괴로워하며 자포자기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의 목적성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의 목적성을 통해서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선과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재료로 사용되어진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다양한 요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로서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측량하십니다. 다양한 종류의 리듬을 채택하시고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히시고 다양한 종류의 삶의 양상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최고의 적합성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깨어지며 시인이 원하시는 선의 창조를 위하여 순응해야 됩니다. 위대한 시인이신 하나님은 창조적인 상상으로부터 각 진료를 사용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침묵에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균형적이고 동질적인 시를 만들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의 진료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시의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가 되어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비록 그 과정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둠의 터널과 같이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응되어 갈 때에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시가 되어 나타난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의 예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까? 그래서 그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아들이 일곱, 딸이 셋, 뭐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고 큰 집에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거하는 계기 복을 받고 그 식구 종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화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그 이끌어가는 인생의 그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그 행복한 욥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루에 네 번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양떼를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불이 와서 막 사르고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갈대아 사람이 빼앗고 죽이고 종들을 다 잡아가고 거친들의 태풍이 일어나서 그 큰 집에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이 다 무너져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던 욥의 일곱 아들과 셋 딸이 다 죽게 만들었다. 이건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 욥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이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모든 재앙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만이 있는, 낙심만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라면 어떡할까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내 아들도 다 죽고 딸도 다 죽고 내가 가진 평생 이루었던 부와 명예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몸은 병들고 온몸에 진물이 나고 기악장으로 막 긁고 막 그렇게 피부병이 생기고 또 먼 곳에서 온 친구들 또 하물며 내 집에 종으로 있던 자들까지 나를 비웃고 조소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홈리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돌리는 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죠. 욥의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첫째, 이런 사건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막 네 번의 재난이 일어나고 내 아들이 다 죽고 딸이 다 죽고 응? 다 내 재산이 사라지고 나는 또 왜 갑자기 병까지 들고 나의 아내마저 나를 비웃고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서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발을 다 듭니다. 오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오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면 오케이입니다. 내 생명 가져가도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들 때 막 성질날 때 화를 내는지, 저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제발 나의 성품과 나의 전인격을 흐르는 저 시냇물 하얀 물처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내 안에 혈기, 악독이 다 씻겨지고 제발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욥과 같이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측량, 그분의 창조의 목적성 앞에서 욥은 100% 순응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의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씨로 나타나겠느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고난,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취해가는 그 고통의 과정을 순응할 때 순응하였더니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에 순응하였더니 오, 하나님의 얼굴을 막 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마지막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며 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욥에게 변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욥과 그렇게 긴 지루한 논쟁을 벌였던 욥의 그 세 친구, 네 명의 친구인가요? 그 친구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너희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논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욥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욥에게 또 처음 그 주신 아들 7명과 3명의 딸을 주시고, 그리고 욥이 가졌던 처음 가졌던 재산에 정확하게 갑절로 주셨다. 뭐 약대가 3천이다 그러면 약대가 6천마리를 주었죠. 뭐 소가 500결이다 그러면 소가 뭐 1000결이가 되게 해주시고, 양이 뭐 수만 마리다 그러면 뭐 정말 그것의 두 배가 되도록 어마어마한 부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이 싹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사람들이 보기에 욥의 질병은 결코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온몸에 막 악창이 나고 막 기왓장으로 찢고 막 긁으면서 온몸이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피부병인데,
당시의 의료 상식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날라가 버렸고 그가 무슨 수로 다시 재산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욥의 나이도 있는데 언제 또 장가가서 또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 그의 질병이 어린아이와의 살과 같이 나아만이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서 그의 문둥 일곱 변 잠겼을 때 그 문둥병이 싹 낫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듯이 욥에게도 그런 질병이 다 사라지고 욥의 건강을 더욱 청춘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늘부터 쏟아부으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의 재산이 갑절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굴로 직접 뵈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빈 털터리로 주저앉은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에 별볼일 없는 인생만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욥에게 그에게 남은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아버지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배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실 것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합쳐지고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사람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낙심되고 절망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의 보배피를 힘입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넣어주셔서 그의 심령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씨의 진료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씨가 되어 가기까지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욥이 그렇게 찬란하고 잘 나갔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의 욥이 그렇게 낮은 어둠의 터널로 주저앉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씨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씨의 진료로서 내가 완전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순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씨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찬란한 씨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씨가 되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기를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히 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찬란히 빛나는 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성공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